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 기대감 속에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6% 상승한 26,252.12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06% 낮은 2,837.54에 거래를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1% 내린 7,415.06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기존 주택 판매는 낮은 재고와 빠른 가격 상승 부담에 감소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12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3.6% 감소한 557만 채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문가 전망 집계치는 2.2% 감소한 568만 채였습니다. 2017년 한해 전체로는 1.1% 늘어난 551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 1월 미국 제조업 업황이 34개월 내 최고치로 올라섰지만 서비스업은 9개월 내 최저치로 내렸습니다. 정보 제공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1월 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속보치는 전월의 55.1에서 55.5로 올랐습니다. 제조업 생산 지수는 55.9에서 56.2로 올라 12개월 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1월 미 서비스업 PMI 속보치는 전월 53.7에서 53.3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량 감소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5달러, 국회산 브렌트유는 70달러를 각각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3월 인도분은 전날에 비해 1.8% 오른 배럴당 65달러 6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5일 이후 최고가입니다. 영국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국회산 브렌트유 3월 인도분도 전날에 비해 0.8% 상승한 배럴당 70달러 53센트로 장을 끝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2일 이후 최고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인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었는데, 애플 등 주요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다우존스 지수만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일부 기술주들은 주가 가치가 높다라는 분석을 받으면서 오늘장 약세를 보였고요. 또 업종별로도 기술 업종이 0.9% 빠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봐드리죠. 코스피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업종별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태양광 업종이 하락했고, 또 실적 시즌을 맞은 화장품 주가 어제는 약세가 나타난 것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장중에 900선을 회복했던 코스닥 지수도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수소차 상용화 기대감의 운송 장비나 부품 쪽은 강세가 나타났던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오늘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은 헌터스 경제연구소에서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요국 정상과 기업 CEO 등 세계 최고 권력자들이 모이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오늘로 개막 3일째를 맞습니다. 포럼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어떤 경고음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폐막 연설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렇죠. 그의 입에도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뭐 국내 이런 저 이벤트를 좀 보고 있는데 예. 이번에는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다보스란 표현보다도 우리가 통상 세계 경제 포럼 그러니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인데요. 우리가 다보스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1971년부터 매년 1월 달에 스위스 다보스라는 지역에 좀 열리고 있고요. 이것은 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화면을 보시면서 다보스 포럼의 기본 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곧 보신 표가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해가지고 WEF인데요. 한국말로는 그냥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본 그 홈페이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우 미션이라는 것으로 다 정리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1971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고요.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은 소사이티 투 글로벌 그리고 리전 앤 인더스트리 그 어젠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 그냥 정치적인 부분들 즉 포럼이라고 단어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좀 상세한 부분도 이 안에 있지만 주요 키워드만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요 키워드는 한글로 말씀드리면 통상 다보스 포럼이 매년 2월 달 열리기 때문에 통상 주제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주제를 한국말로 좀 말씀드려보면 네. 분열된 세계에서 공유 가능한 미래 만들기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분열이라는 단어가 처음 헤드라인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얘기가 결국 세계 경제를 지금 깨뜨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이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 실은 경제기구이고 또한 민간 어떤 그런 포럼이기 때문에 첫 주제를 분열이라는 단어를 내놓았다는 걸 보면 이번 2018년도 1월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분열되지 말고 하나로 만들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일단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인물들이 옵니다. 뭐 70여 개 정상도 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계 경제계 지도자 3천여 명인데 한국에서도 몇몇 그 소위 그룹의 오너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매달 멤버십을 내야 되고요. 또한 각 기업들 관련돼서 매출액이 얼마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바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희망한다고 가신다기보다 그만큼 세계 그룹 굵직굵직한 기업의 오너들이 참석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다보스 포럼의 기본적인 색깔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폐막 일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폐막 연설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미국 입장에 상당히 큰 것 같고요. 통상 그 개막의 코멘트 그리고 폐막의 코멘트 상당히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폐막할 때 오히려 미국 우선주의 그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월가에서는 오히려 좀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적절한 좀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다보스 포럼 열릴 때 열리는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의 기본 색깔이 우리는 하나다 이런 모습인데 마침 또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다보스 포럼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결국 코판기를 끼는 그런 어떤 색깔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몇몇 포럼의 기본적인 단어가 미국과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즉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은 뭐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다만 올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관련돼서도 다우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갖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의 그런 코멘트가 시장에 좀 신경을 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미국 증시가 얼마나 급등했는지 그리고 다보스 포럼의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뭐 작년 얘기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2018년도 올해도 역사적 신고가 그 가운데서 다우지수가 26,392선을 다시 한번 찍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코멘트인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시면 지금 화면에는 현재 27,000선까지 나오고 있지만 뭐 미국계 증권사 관련돼서는 우리가 2018년도에 3만 선을 찍을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고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했을 때 우리가 소위 팡이나 종목들이 많이 급등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이 얼마나 올해도 급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팡의 첫 단어가 페이스북입니다. 자, 페이스북 2016년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상당히 급등했고요. 2018년도 들어서 이것을 제가 볼 때 급락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관련돼서 또 아마존에 대한 모습도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아마존 뭐 오늘 같은 경우 신고가, 즉 이 종목이 1388달러까지 상당히 상승했는데,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에는 이마트가 아마존처럼 무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마트가 최근 들어서 이마트몰 이런 부분들의 트렌드가 아마존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아, 통상 빵 관련돼서 세 번째 넷플릭스죠. NFLX입니다. 제가 모처럼 저도 들어가 보는데, 자, 넷플릭스가 어전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지난 급등했다는 거 보면 그만큼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역사적인 신고가가 좀 기록됐는데, 자, 넷플릭스는 좀 단어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과거에도 한국에 있었죠. 소위 과거에도 한국에도 이렇게 비디오 빌리는 비디오방 이렇게 이런 게 있었는데, 넷플릭스는 비디오 이런 것들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일정 부분 돈을 내면 결국 인터넷상, 즉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폄하하시는 분들은 이거 과거에 비디오 파는 회사야 이런 얘기하실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넷플릭스가 어마무시하게 급등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펀 관련돼서 마지막은 G죠. 통상 우리가 구글의 모회사입니다. GOGL이죠. GOGL을 말씀드려보면, 다시 한번 GOGL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구글의 모회사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빵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구글까지 어느덧 1187달러까지 갔다는 걸 보면, 이번 포럼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 이후에 급락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빵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급등했다는 걸 보면 여전히 미국 증시는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에서 부정적 얘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애플에 대한 모습을 말씀드리겠죠. 애플입니다. 자, 애플 뭐 어떻게 보면 올해도 상당히 그 주가가 2018년도 들어서 좀 약세의 모습 보이겠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을 약세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선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2017년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약 120달러로 시작했지만 어느덧 180달러까지 급등한 상태에서 최근의 약세를, 이것이 결국 반도체 모멘텀에 끊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억측인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보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전히 2018년도 들어서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우리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업종 그리고 기술주 업종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트렌드는 아직까지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2018년도, 17년도 급등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한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작년 한해 2017년도 말 같은 경우에도 약 그 24,000선, 그리고 이 시각 현재는 26,000선, 올해도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이어주고 있는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작년에 급등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부정적 이슈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뭐 섹슈얼 허리스먼트라고 그러는데, 뭐 성희롱 관련, 그리고 러시아 소위 커넥션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지지도는 떨어지지만 경제적인 주가가 좋아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 올해도 보험 의혹주의, 그리고 미국을 위주로 한 이런 어떤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계없이 주가가 좋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이익이 된다면, 제가 볼 때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큰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작년에 주가 급등했고요. 올해도 지금 뭐 1월 달도 끝나지 않았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미국의 국가는 힘들더라도 미국을 위주로 한 이제 보험역주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그리고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분열된 세계를 하나로 모으자인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세계를 좀 분열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요. 자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지요. 세탁기와 또 태양광셀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중국 쪽 주식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언론들이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보복 조치로 맞설 것이다 라고 경고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G2 국가의 분열로 시작이 되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일단 뭐 G2 국가,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우리가 G2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뭐 분열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작년 제격이 4월 정도 됐죠.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시그널을 줬던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통상 1년에 두 번 미국이 어떻게 보면 환율조작 의혹국 4월 달과 10월 달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월, 2월 달에는 중국을 상대로 상당히 부정적 얘기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것이 미국 탓이 아니라
중국이 위안화 그리고 한국이 환율 조작을 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북한을 잘 핸들링해라 이런 얘기했는데 핸들링 뭐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고 좀 보겠고요. 자, 무엇보다 그 한국 관련돼서도 세이프가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상당히 좀 한국은 좀 어려운 시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세이프가드가 이게 8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도 올해 일단 한국, 그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세이프가드를 특정 품목에 대해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WTO에 제소한다더라도 미국이 확정되고 나서 2018년이니까 2020몇 년까지 즉 8년 동안 이 세이프가드를 가동한다고 그러면 해당 국가 해당 품목들은 결국 고사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자,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다보스 포럼의 기본 팩트가 세계는 서로 간에 보호협지보다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같은 이제 서로 계급장 끼고 같이 이제 장사하자 이러는데 미국은 미국이라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판단부터 시작되고 있다 보겠고요. 네. 자, 지난 며칠 전에 삼성, LG 등 소위 관련 품목의 세이프가드가 가동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가동됐던 몇몇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세이프가드 가동됐다는 이 얘기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3일부터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아, 세이프가드 뭐 어떻게 보면 한국 시간으로 23일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가드 가동 소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 상승의 이유는 좀 제가 이유를 말씀드려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세이프가드 소식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일단 장 초반에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이 좀 설명드리기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고요. 또 L전자의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분봉 차트이기 때문에요. 일분봉 차트이기 때문에 거리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거리가 그만큼 매매가 많았다는 것 자체가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걸 팔까 살까 그런 어떤 공방이 커졌다. 그런 부분 해석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맞물려서 L전자도 장 초반에 좀 상승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번 세이프가드 관련돼서 국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어제장에서는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장에는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지금 삼성전자부터 다시 한번 가야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강조드렸던 것처럼 10시, 9시 반 이전에는 오히려 주가가 급등이 했었습니다만 급등 급락을 좀 상세히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끊어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세이프가드 이후에 9시 전으로 주가 급등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좀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자, 이 급락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어제 관련돼서도 상당히 급락과 좀 해석을 좀 같이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 10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보호무역주의를 지금보다 강하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23일 날 10시 전에 상승했던 이유가 뭐냐면 김영정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김현정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10시 때 어떤 얘기했냐면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가동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WTO에 제소하겠다 이런 소식에 지난 23일 날 10시 전에 주가가 좀 상승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셔야 될 것이 미국이 이번에 ITC 제소를 통해서 결정이 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삼성전자와 L전자가 그 어떻게 보면 세탁기 그리고 태양광 이런 쪽에 있어서 미국의 기업이 손해를 받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가동한다. 이것이 팩트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측에서 한국을 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래? 그럼 우리는 이것을 WTO에 제소해가지고 미국과 좀 맞서서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지난 23일에 10시 정도 상승했는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생각해보니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해도 이것이 과연 미국에 먹힐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참여자 가운데서 하루 이틀 지나니 이번에 상당히 좀 오히려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종목들이 좀 하락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삼성제 부분들은 하락 속에 상당한 하락도가 좀 민감하지 않았다 말씀드려보겠지만 보신 것처럼 뭐 일봉 차트로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일봉 차트보다 분봉 차트가 좀 설명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뭐 똑같은 팩터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10시 전에 어떻게 보면 9시 반 이후에 주가 급등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어제도 어때 10만 2천 원대까지 급락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 보면 이번에 WTO 제소 관련돼 가지고 한국이 예상보다 충격이 커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국 증시에 보시면서 몇몇 종목들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우리가 보셔야 될 종목들이 우리가 퍼스트솔라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중국이 왜 이렇게 좀 화를 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태양광 관련돼서 중국이 전
전 세계 수출의 1위 국가인데 네. 이번에 미국이 한국의 그 세탁기나 이런 부분들을 겨냥했다기보다 중국이나 태양광 관련주를 좀 건드렸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태양광을 건드렸던 이유가 퍼스트솔라, 즉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의 주가 그리고 태양광 관련 퍼스트솔라가 우리가 중국과 한국 때문에 그동안 손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재수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퍼스트솔라 작년 안에 그러니까 2017년도 작년 안에 뭐 저점을 보시면 좋겠죠. 주당 25달러 그리고 눈에 띄는 것들이 이번 1월 12일 날 76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퍼스트솔라가 작년 안에 그 주가가 좀 상승 이 정도면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다우지수나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가 급등했는데 즉 미국의 지수들이 작년에 30% 40% 상승했는데 퍼스트솔라가 우리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의 책임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퍼스트솔라를 비롯해서 이제 좀 보호해주겠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주가가 좀 급등해 급락의 모습 보이는 것을 보면 결국 퍼스트솔라가 최근 들어서 주가의 하락이 한국과 중국의 책임이 아니라 퍼스트솔라 자체 책임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관련돼서 관련주 주가도 약세 모습 보이겠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이제 미국 대통령이 세탁기까지 이렇게 계속 강조할 정도로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이 종목입니다. 퍼스트솔라가 작년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하락세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2017년도 그러니까 6월 달에 주당 202달러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158달러 하락했는데 결국 이렇게 하락의 부분들은 월풀은 한국에 결국 세탁기가 미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손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해서 이것이 먹힌 것 같은데요. 다만 아이러니컬하게 오늘은 퍼스트솔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결국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세탁기를 막아줬기 때문에 이제 월풀이 지금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정리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퍼스트솔라 그리고 월풀 이런 한두 종목으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어떤 중국의 이런 태양광 관련주를 막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세탁기 아니라 이제는 소소한 것까지도 이제 미국의 국가의 어떤 세이프가드를 가동하겠다 그런 부분들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작년에 한국을 이끌었던 것이 삼성전자고요. 지난 4분기 실적이 우리가 추정치보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나 보면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실적이 좋아졌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이제 삼성전자를 건드리는 거 아니죠? 반도체를 건드리는 거죠. 반도체도 이제는 세이프가드를 가동한다면 결국 삼성전자의 주력 매출 타겟인 이제 미국이 그만큼 매출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그 L전자 이런 세탁기에 품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제는 미국 기업의 국가들의 어떤 손해보는 품목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마우스 하나라도 이제는 세이프가드를 가동하겠다 그런 색깔이 예상보다 짙게 나오고 있다는 걸 네.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 수출 지금보다 좀 수출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강조 드리겠습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네.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기준 경제 성장률을 2.8%로 올려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와 함께 국내 경제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빼놓지 않았는데 주요 내용 좀 봐주십시오. 네, 이 외국인 친구들이 국내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P가요.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에 하나죠.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상향한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보다 한 0.25% 상향 조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S&P가 국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호조되고 있다는 점하고 그로 인해서 국내 한국 시장에서도 무역 회복세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OECD에서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하면서
38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이하 99.9에 대한민국 2018년도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38개월 만에 100 이하로 발표를 했는데요. 100 이하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또 S&P에서는 올해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글로벌 경기가 최근 6, 7년 만에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는 점이 국내에서도 긍정적으로 내비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 1, 4분기죠. 1, 2, 3월 달까지 1, 4분기에 대한 성장률을 3.2%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냐면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그대로 이어지겠고 특히 상반기 그중에서도 1, 4분기에는 3%가 넘는 그런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려도 표명하고 있죠. 특히 이 S&P에서 국내 성장률 저연으로 가장 우려한 것이 한미 FTA입니다. 야, 참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맨 폭격하고 있죠. 사실 미국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중국하고.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때리기는 대한민국을 때리고 있는.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대미부의 흑자의 3배를 넘어서고 있는데 일본은 그냥 경고성 수준에 바치고 우리는 이미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뭐 세탁기다. 이제 태양광. 여기에다가 자동차라든지 철강의 업종마저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가능성이 지금 짙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미 FTA 무역협정 재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죠. 이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지금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당국에서 과연 한미 FTA를 어떻게 재협상하느냐 그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평창에서. 이 동계올림픽이 국가신용도 제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S&P에서는 평창올림픽 자체만으로 국가신용도를 올리기에는 제한적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이라는 것은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죠. 단순히 스포츠로 세계인들의, 지구촌인들의 어떤 화합과 우위를 다지는 그런 일단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그런 것이야 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북관계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해지고 있는 지정학적의 어떤 리스크, 불안감이 해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튼 S&P에서 한국에 대한 올해 시장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절했다는 사실, 특히 2018년도 1, 4분기에 대한 경제 선망률 전망치를 3.2%로 높게 제시했다는 것은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 볼 텐데요. 이번 이슈는 증시 관련한 이슈입니다. 증시 화랑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증권주들이 줄줄이 또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이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증권주가 앞으로 더 간다는 건 코스닥 시장이 더 갈 거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증권주 상승에 대한 이사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저도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참 증권회사 다니는데 오래됐는데요. 최근 증권회사들은 아주 이렇게 굉장히 미소를 머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7, 8년 동안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이 지난 2015년도였거든요. 그 2015년도의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코스닥 시장의 열풍이 가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개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특히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되는 그리고 브로커리지 영업, 다시 말해서 매매 영업으로 매매 수수료로 인해서 수익을 올리는 증권사의 경우에는 이 브로커리지 영업이 크게 증가되는 핵심 포인트가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대부분 코스닥 시장의 개인 투자가들이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는 즉 증권 시장의 활성화 더 나아가서는 증권회사들의 이익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전 세계 증시를 포함한
한국 증시도 화랑새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키움이라든지 유아타 같은 이 온라인 브로커지 영업에 치중하고 있는 전체적인 MSP를 유지하고 있는 키움과 유한토 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 1년간 신고가 행진을 주가가 이미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뭐 대우라든지 미래에셋 대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뭐 기타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같은 기타 증권사들도 매출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난해 11월 전격적으로 국내 콜금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그 증권사들이 손실액이 컸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증권사들도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채권 운영 노하우를 상당분 확보한 상태고요. 또 헷지 매매를 유효적절하게 취함으로써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손실액을 최소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미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국내 증권사들의 그 노하우나 실력도 그만큼 세계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 시장의 화랑은 증권사의 순이익과 그대로 직결되는 그것은 증권주의 추가 상승 가능성 최근 1년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에 더 무게 비중이 높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무려 20조 원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업종도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등 상당폭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상승의 무게 비중이 높아진 무게 비중을 두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제 9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대망의 1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점이기 때문에 증권주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 그간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쉬어가면서 다른 종목들의 키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수익이 났다라고 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시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자, 참 주식 투자하시면서 쉬운 때가 없습니다.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할 때 투자자들의 고충이 더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이번 주에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크게 출렁거렸던 국내 증시는 지난 화요일 23일날 급등으로 마감함으로써 이 양도세 부과 그리고 모두 언급해드렸던 OECD에서 경기지수를 하향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경기선행지수를 하향 발표함에 따른 우려감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상승대를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증시에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다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완전히 이제 상승지수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어요. 상승장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렇죠? 듬직하게 곰처럼 우직하게 그냥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다시피 추세 이탈할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버틴다는 그런 전략으로 그런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내 증시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이 큰 폭의 진폭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아주 천당과 지옥으로 오락가락하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다우는 상승했고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우지수도 장중에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는 혼재 현상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시장도 그만큼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거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장에서는 양도세 부과가 국내 증시 급락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 날은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변동폭이 심한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양도세 부과에서는 세계 2대 그 지수 산출 업체죠.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하고 FTSE라고 하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발표하는 이 양대 지수 산출 업체가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세 부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0년대 말에 대만이 이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를 강화했다가 증시가 폭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집회를 여는
정치적인 혼란기마저 겪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정부 당국에서도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한 그 조치와 이해 그런 계획을 더 체계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튼 이와 같은 상황들이 증시에 계속 복병으로 자리잡고는 있습니다만 투자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뉴스를 보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있는 현상 그대로 현 시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시장은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매수 마인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보유주 홀딩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한 주간을 마감한 금요일장입니다. 오늘과 내일장 상승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든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주 들어서는 종목을 좀 압축하자, 선별화 작업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을 좀 선별화하고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들은 어떤 업종이 있는지 살펴보죠. 먼저 조선업체들입니다. 조선업체들 이미 여러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수치상으로 실적 호전세가 가시권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면 이미 조선업종도 최악의 사태는 벗어난 지난해보다 올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1사분기보다는 2사분기, 그렇죠?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들 계속해서 관심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화약과 정유업체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이 유가가 급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북해상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70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는 65달러를 넘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대의 수요철인 겨울이 그 한랭 전선이 북풍 한파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유 수는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유와 화학업체들도 그렇죠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테마입니다. 제약과 바이오 계속해서 순환매성 재료로 너무 급등했던 종목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적 저평가되어 있는 제약과 바이오죠. 역시 관심권이고요. 자, 다음으로서는 지금 그 미국의 세이프 가드로 인해서 국내 대형 가전업체라든지 반도체 업체나 이런 큰 기업들은 다소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IT 부품사, 중소형주들로 지금은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IT 업종 중에서는 중소형 부품주를 계속해서 공략해 주십시오. 이들 종목군들이 하나의 테마나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너무 춥습니다. 제가 최근 10여 년 동안 이렇게 춥다는 생각을 별로 들은 적이 없는데 올해는 진짜 춥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아침 출근하면서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자,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힘들여 버는 돈을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고수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건데 이것도 건강해야지만 가능하겠죠. 여러분 건강관리 주의하시고요. 지금은 큰 일이 없으면 그래도 집안에 좀 있어서 이제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소환과 대안이 이미 다 지났어요. 대안도 지난 주말에 지났죠. 소환과 대안이 지났다면 이 추위도 막바지 추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추위를 또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는 힘 또한 이 추위가 1년 내내 지속되다 못 견디겠죠. 이 또한 조만간 지나가지 않을까. 이제 언제 추웠다는 듯이 봄 소식이 들릴 가능성도 크다는 점입니다. 주식 투자 시장 추위만큼이나 아직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 지속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은 선제 트레이더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제 김용수입니다. 예, 먼저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 뭐 어제 관점 333.50 저희가 마지노선을 두고 얘네들 보합권 매매를 보았습니다. 우선 일봉상에서 아직 추세를 넘어가지 않은
뭐 15일간의 연속적인 부합 구간이었기 때문에 뭐 우선 상단부 돌파 여력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배팅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넘어가지 않는 시점에서는 우린 넘어갔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에서 어제 333.50 마지노선을 잡고 부합 배팅을 했었고요. 한마디로 손절을 여기다 잡고 매도를 봤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얘네들 추세에 막힐 자를 돌파했기 때문에 우선은 어제 지지력들을 견고하게 지킨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자리가 332.30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마감을 하면서 332.7060 자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구간들 정착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303.60대를 테스트할 거다. 그리고 걔네들이 무너지면 아래 구간 부합에 드는 거고 걔네들이 지지가 되면 우선 상승 기조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간장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자, 야간장 움직임들 저희가 이 구간들 안착하지 못하면 이 자리까지 밀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가 밀리면 그 다음에 328.5060대가 열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우선 1차 지지력들은 강하게 지지를 한 모습이고 여전히 부합장에 놓여있죠. 한마디로 오늘 시가 부근에서 어제 종가 부근에서 다시 야장 종가도 끝났다. 한마디로 야간장은 이 그림이 한번 빠졌다가 여기서 튕겨서 다시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전히 부합권 볼 거고요. 보수적으로. 그리고 우선은 아래 구간이 지지가 됐기 때문에 오늘 332.7080을 다시 테스트해서 윗자리를 올리는지 볼 생각입니다. 여튼 일봉상에서의 보합 구간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뚫릴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구간들 여전히 뚫지 못했을 때는 돌파를 인정하지 않고 싸울 생각이고요. 보수적인 횡보장, 보수적인 대응이 여전히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매수는 여전히 눌림 매수가 유리할 거고요. 뭐 국선장은 이렇습니다. 야간장에 좋은 자리에서 눌릴 때 진입이 들어가는 거죠. 추세는 야간장 아니면 종가에서 눌림에서 배팅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 시간대별 공략법이 필요할 거고요. 오늘 주간장에서는 332.7080대 안착 여부에 주목하면서 매매를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밤방송에 출연하셨었죠? 유가 보니까 또 상승세가 강력하게 나타나던데요. 선물 쪽도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해외 선물 네, 쪽이요. 예. 네, 어제 이슈가 그거죠. 재무장관이 달러 약세에 대한 지지에 대한 발언 때문에 굉장히 달러가 약해졌었죠. 어제 저희도 오전 시황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 구간들 큰 힙속 없으면 아직 부합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강한 매도 배팅이 추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부합권을 깬 이후부터는 얘네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깨지면서는 어제 생방송에서 일봉상의 저가까지는 낮춰놓고 보시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장에서 이 일봉상의 채널 하단부까지 다 밀어놓고 끝난 상태가 됐었죠. 어제 뭐 생방송 중에서는 약간 아랫자리였긴 한 것 같은데 추세선이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장에서 추세가 나는 장들은 미국장에서 올리고 미국장에서 올리고 있는 장들은 미국장 이후에 미국장 점심시간부터 눌림을 보는 게 차라리 낫다. 한마디로 반대매매는 미장 점심시간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2시, 3시죠. 그때부터 반대매매를 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장의 눌림 구간을 잡고 올라가는 게 좋다. 한마디로 미장에서 추세가 난 애들은 아시아 유럽장 눌림에서 추세 쪽으로 가고 미장에서는 못 잡았으면 기다렸다가 다시 눌림을 보는 게 낫다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시아 시장입니다. 여전히 눌림 구간이 보이겠죠. 아무리 추세가 강하더라도 아시아 유럽장은 눌림이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1차 지지력들, 그 다음에 2차 부합 구간까지의 지지력이 언제나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장은 고가 전에서 매도 관점, 그 다음에 한마디로 부합을 본다는 거죠. 아시아 유럽장은 추세를 뚫지 않는 부합을 보고
그다음에 1차 지지력을 깨지 못하면 여전히 부합, 1차 지지력을 깨면 2차 부합까지를 본다. 한마디로 추세를 볼 건지 부합을 볼 건지 따라서 본인들이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해외 선물 구간들은 이 정도의 구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알면서 추세 매매보다는 반대 매매와 추세 매매를 겸하는 이유는 눌린 구간에서 한 계약 기준으로 500달러, 1000달러입니다. 한마디로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의 굉장히 큰 눌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반대 매매를 할 건지 추세 매매를 할 건지를 결정하셔서 섹션별로 공략법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추세장에서는 미국장이 끝난 이후에는 눌림, 아시아 유럽장까지는 보합, 그다음에 그 눌림에서 다시 잡고 배팅 들어간 미장에서의 배팅이 추세장이다. 이렇게 보신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저희가 지표 전에는 65달러를 맞고 지속적으로 어제 매도 관점을 봤었습니다. 한마디로 64.70대, 그다음에 64.40대 부합을 봤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원유 재고 지표가 많이 줄게 나왔었습니다. 초반에는 지지력들을 보이고 야금야금 올라간 모습들 보였었지만 65.40, 그다음에 65점 초반대를 한번 찍은 다음에는 급락을 한번 줬었고요. 다시 64.5060 중심이 지켜주는 걸 본 이후에 새벽에는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65.6070대가 지지력일 테고요. 걔네들 무너지더라도 전 고점이 있기 때문에 65.40대까지 지지력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단부는 100핍을 열고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거고요. 채널 상단부가 뚫렸기 때문에 지지력의 백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나 유로나 모두 다 채널입니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지금 첫 번째 지지력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지력 자리입니다. 오늘 여전히 미장 이후에는 매도로 눌리죠. 아시아 유럽장 눌림 구간. 1차 지지력에서 반등을 줄 거냐, 2차 지지력까지 내려와서 반등을 줄 거냐입니다. 자, 우선은 좀 관망하시다가 윗구간 올라오면 13610 맞고 매도 관점 유효하겠다 보겠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 이 구간이 뚫리면 아래 하단부까지 내려놓는 전체 큰 보합권 매매가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섹션별로 보합 매매를 할 건지 반대 매매를 할 건지 혹은 본인이 미장 추세 매매를 할 건지를 결정하셔서 섹션별로 매매 전략법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시간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시입니다. 벌써 나흘째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무척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16도까지 떨어졌고 곳곳으로는 영하 20도를 밑도는 지역도 있습니다. 내일까지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7도로 한파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는 영하 13도, 일요일에는 영하 8도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년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여기에 대기도 건조합니다. 현재까지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강원 일부 지역, 영남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대기가 건조할 때는 눈비가 내리면 좋으련만 대부분 지방이 맑은 모습이고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로만 눈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이들 지역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도 서울 영하 9도 등으로 예년보다 10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남부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전주 영하 5도로 무척 춥겠습니다. 전해상으로도 눈이 오는 가운데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추위는 여전하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